세상에서 제일이라 영원히
밤이 흘려 구불을 걷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밖에 힘써도 못하게 말과 끝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나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예수밖에 없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공자는 은은 없다는 봉산의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고 없이 정사하는 예수여 금속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은혜가 풍성한 믿는자 주여 성령의 사랑 이 시간에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존경과
대학에 성역에 느낌도 태우사 정결해 감소서 깨끗게 알려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세대 재물 놓고 날라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쁘신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전부 위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의 위기에 벌써 60년이 지나도록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사회가 지금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자연환경에서 오는 위기,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에 또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재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 했습니다. 범사는 우리 일생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이 오거나 평안이 오거나 또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계속해서 감사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중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 성경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범사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주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오고 재해가 닥쳐도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의 14대 왕인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다 정한 때가 있다 했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이 땅 떠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전부 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데려가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도 결국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건강하게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역대하 3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고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이면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왕정시대 때에 이 왕이라는 자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들었으니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찾아서 구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렀을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가서 전문적인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4절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열왕기하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이제 수명이 다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 정리하십시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히스기야 왕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토록 자신 몸을 고치려고 애를 썼던 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은 낮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됩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굽히세요. 데려가려고 하던 사람을 병들어 죽을 병에 들렸는 이 사람을 기력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이 사람을 다시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하 20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데려가려는 사람도 진실했습니다. 저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 전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지난 날을 추억하세요. 지난 날에 히스기야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뜻을 접으시고 내가 너를 15년을 보너스로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막연하게 히스기야에게만 적용될까요?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병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기 때가 되었달지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나는 진실했습니다. 나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진실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죽을 병에서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병 가운데서 이 사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재산을 다 죽어도, 나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목숨 살려줬더니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하고 당연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히스기야 시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 강좌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항상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락할 때는 땅바닥으로 그냥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저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목사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 교회 지금 방송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간증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 불치의 병들이 있어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이 3기, 4기, 말기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안수를 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치료된 사람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이런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내가 가진 것 다 죽어도 나를 고칠 수만 있다면 다 바쳐서라도 그 재산이 얼마였던 다 죽어도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치료하셨어요. 은혜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모릅니다. 대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고쳐준 걸로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1년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다가 다 몸이 다시 재발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할 때 하나님 진노를 하셨듯이 이 사람은 다시 와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물질도 물질 주실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관리를 해서 무조건 손이 움켜진다고 해서 절대 보장 안 됩니다. 안전 보장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아낀다고 부자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11조 아껴가지고 부자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려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 죽을 목숨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신약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밖에 계실 때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 살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사형 선고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흠도 없으신, 순결하신 그분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대신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셨는데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게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현대 교회에 많은 얼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얼굴이 당신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성경적인 예배는 다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할 이야기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울, 이 서울이 무슨 말이냐면 음부란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울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건 사망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는 주님께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 오늘날 믿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죽어버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환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을 원어를 보면 레프로스 이렇게 부르는 병입니다. 레프로스. 이 레프로스라는 병은 원어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프로스라는 이 병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 몸이 곪아서 이것이 형체가 뒤뭉개져 버립니다. 손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꾸 뭉개집니다. 얼굴 형체가 점점 없어집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특징이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병은 무시무시한 병으로 공포의 피부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피부가 물고기 핀을 같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병자가, 이 사람들은 다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이 환자들은 전부 다 격리가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들이 10명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다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9명은 없어지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명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개역 성경에는 주님께 엎드려 사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 말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어떤 것일까요? 감사 예물. 고쳐주신 은혜 감사하는,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병으로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치료받는 순간 그들은 세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있나요? 자기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무엇만 하고 갔습니까? 병만 고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명, 이 한 명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 인정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와 나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와서 뭘 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전부 땅이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사람 하나님 주세요 주시는데 오늘 마치 예수님 앞에 치료받고 돌아오지 않고 떠나간 아홉 명처럼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도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내세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죠.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너희들은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어도 기복신앙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어떤 것일까요? 나 잘 돼야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분명 불평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신의 시대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평의 소리가 들려요.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불만, 불평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한 것,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각 가정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감사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 공기를 돈을 주고 마신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기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공기를 주신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주신 일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까 감사할 중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주셨고 자녀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를 믿게 하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아니죠. 왜 거기 내가 들어갑니까? 주님이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분명한 이 시대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신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자, 그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서 앞뒤 문에 다 잘라내고 하나만 붙듭니다. 바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환난 만났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나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앞절에 내가 뭐라고 하는지 너 읽어보아라.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 한마디는 제사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제사가 되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전자의 말씀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 날에 건져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나를 사망의 구름통에서 건져 올리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상 18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엘리야 시대 때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전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사막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도 석 달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송아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갈멜산 제단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제단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540m 이상 높은 고지입니다. 이곳은 대단히 가파릅니다. 사람이 타고 올라갈 때 미끄러져 내립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이 땅은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면 석회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을 부으면 이 땅이 목마르게 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땅에 닿는 순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은 계속해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물을 많이 갖다 부었길래 그 제단에 물이 흘러 넘칠까요? 물이 어디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 갈멜산에서 지형학적으로 보면 수키로 지점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길어왔을 것입니다. 갖다 부었을 겁니다. 올라가도 올라가도 미끄러져 내리고 물통을 들고 올라가도 물을 갖다 부어도 계속 물은 스며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가르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땅에
그 송아지 한 마리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먹을 것도 먹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고기 한 점 먹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소 한 마리, 무엇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땅에서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아주며 헤아린 대로 헤아리시는, 내가 통에다가 물 갖다 부었더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은 민족 전체를 살리는 놀란 축복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드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현대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망망대해로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영국의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영국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망대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미국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프리모스 항구였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이곳에서 그들은 굶주림에,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작은 통나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거처할 집들을 지어나갔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팔다리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동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팔다리를 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사했습니다. 굶주림에 추위에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불구의 몸을 이끌고 영국에서 가져왔던 옥수수 종자 씨, 여러 가지 씨앗들을,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현대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제가 지나오면서 저를 지켜주시던 은혜, 때론 고달프고 힘든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는 이 물질,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고 오늘 이곳까지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는 2017년 신년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한 2016년 우리는 아름답게 마감을 해야 됩니다. 빨리 전국이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어서 2017년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대망의 한 해가 되시는 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불평하는 자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갈 때에 슬퍼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고달파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소망이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2017년 한 해가 오늘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